그 창직의 창자가 무슨 창자일까요? 창조하고 그렇죠? 새롭게 만들고 뒤집어서 만들고 새로운 것을 또 붙여서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우리 평생 나이 드는 데 있어서 평생 직업 설계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의 창직 코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직업을 만드는 사례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직업 만드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저 뒤에 지금 여러분들 저쪽 뒤에 끝에 보시면 예. 안경 끼고 한 분이 예, 앉아 계시고 저 뒤에 예. 목도리 저분이 누구냐면 예. 이 부천시가 자랑하는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 씨입니다. 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예. 뭐 TV 방송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분을 제가 지금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코칭을 하냐면 저분이 지금 한 달에도 뭐 한 10번, 20번, 어떨 때는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강연을 많이 가시는데 자신이 이렇게 가서 강연을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최근에 뭘 시작했냐면 제 코칭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27세에 사고로 현장에서 이 하반신이 이 마비가 돼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그것을 즉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까지 한 거예요. 근데 30대 중반 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 늦깎이로 대학을 가가지고 이 성악을 전공해서 지금 이렇게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얼마 전에 여기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젊은 친구를 만나서 30대 초반에 네. 그 친구가 중도장애로 지금 하반신 전신마비예요. 그런데 예. 그 친구가 빵가게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3년째 병원에 있었대요. 황영택 씨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병원을 나와라.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 퇴원을 한대요. 왜 나오라고 했냐면 이제 너는 재활을 해야 된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에게 앞으로 코칭을 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 목소리 좀 좋고 하면 내가 그걸 이렇게 개발해서 나처럼 성악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직업을 만드신 거네요. 예, 희망을 예. 전하는 그런 희망 전도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신중년의 한 분으로서 분명히 이런 창직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은산 선생님이 너무 바쁘니까 선생님 만나도 코치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코치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 개발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예, 나이가 들어가면 예,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 두려움이 많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크게 없다면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일은 노예들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안 하면은 죽는 줄 알죠.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쉬고 놀면서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을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여행 작가를 아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최근에 직업을 만들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놀고 먹기 대학을 열었습니다. 놀고 먹기 대학. 그분이 놀고 먹기 대학의 학장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학장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놀 줄을 몰라요. 특히 베이비 부모. 그래서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멋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 있게 뭔가를 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창직이 가능할 겁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